아니 이 사람을 어떻게 심심하고 얘기해. 해봤자 소용도 없어. 아 그러지 말 좀 잘리지 마. 여기서 걸어갈 거야? 알았어 걸어갈게. 걸어갈 거냐고? 알았어 걸어갈게. 내려줘. 반대 아니 그래 그래 내려. 야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대박이야. 무슨 그러니까 신혼부부처럼 싸우신다. 진짜 신기해. 사실 그 뭐 집사람하고 이 다툼이 참 잦아요. 또 어느 날 또 무슨 뭐 하도 많이 다투니까 원인은 모르겠어요.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또 이제 다투고 했는데 집사람이 신고하겠다. 그래서 갔어요. 집사람이 가서 신고해버린 거죠. 이혼은 했지만 저 사람이 나 싫어하진 않는다는 걸 나는 아는 거 알았지. 저 사람이 나 싫어하진 않는다는 걸 나는 아는 거 알았지.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서운하고 뭐 이제 슬프고 뭐 이제 우리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생각 안 했어요. 신기하다. 아주 무슨 밉고 이런 게 아니거든. 사소하게 이제 그 다툼인데. 아니 어떤 면은 싫지. 괴성 지르고 막 날릴 때 막 이건 진짜 아니었는데 또 하룻밤 자면 잊어먹어요. 나도 머리가 나쁜지 뭔지 모르겠는데 잊어먹어요. 나이가 좀 먹고 그러니까 또 쓰레기도 좀 가끔씩 버려주고 또 그래 변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혼한 것도 싹 잊어먹고 살았어요. 계속 그냥. 그럼 나이 먹으면 변해가. 아이고 저러고 사는 거야? 사는 거지. 다시 돌리신 걸 잊어버리셨나 보다. 그러니까. 근데 오늘 또 싸워? 아 왜 또? 아이 오늘 설마. 어? 아까 그 연장이구나. 내려두고 마지막으로 내려두고 혼자 집에 오신 거야. 아니, 뭐 하는 거야 지금? 응? 아니, 저리 가요. 아니요. 아빠 차에서 난 너무너무 난 아까 시달림 당해가지고 진짜 만정이 떨어졌어, 이제. 다시 손잡고 오셔. 다시 손잡고 오셔. 아니, 저 모습 보면 너무 기쁘신데. 아이들 상황인데. 진짜. 이러고 나가면은 정말 끝이야. 뭐 법적으로 이혼될 것도 아주 남남되는 건데. 이제 이 나이에 좀 힘들게 안 살고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래 이제. 아니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좀 조금 아빠가 화만 안 내면 돼. 화를 막 버럭버럭 내도 보통 내. 또 그런다. 아예 속상하신 거야. 있어. 근데 그 성질 급한 거를 당신이 좀 급하게 성질 안 나게 하면 되잖아. 이게 문제라고. 맨날 내가 성질을 내게 하게 한다고 그러잖아. 나게끔 만든다는 식으로. 싸우기 좋아서 그러겠어 내가? 아니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전화하고 얘기할 때 끼어들지 않고 얘기 안 하면 되고. 다시. 거의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.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.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 당신은. 아니 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잖아.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. 타고난 걸 듣거라고. 아유. 대책이 없다. 대책이 없어. 정말. 그래 대책이 없어. 어디 가시려고? 아 그래 뭐 우린 뭐 법적으로 의견도 있으니까 달라 가고 마음대로 해. 진짜.